하나, 둘, 셋. 시작하세요. 오프닝 하지 말고 상황 지금 먼저 지금. 시작하니까 내가 약간 지금 사라진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철이 근데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몰라요. 보면 총이 있어 총. 한번 쏴봐. 잘못하면 카메라 맞을 수 있는데. 아 안돼 안돼 안돼. 우리 몸값보다 비싸가지고 안돼. 안돼. 아 왔네. 형 왔네. 아, 진짜 쏴.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일단 폭염이에요. 뭔 개소리야? 그늘 쪽으로 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예. 아 그늘 없을 때 잠깐 쉬고 생길 때 다시 걸어가고 그늘로 왔다? 그늘로 오느라고. 아 굉장히 오늘 핫하네요 이거 바지가. 말 돌리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집이 제일 머니까 이해해드려야죠. 아, 근데 오늘은 왜 초대를 해놓고 술이 뭔지가 없어요. 아 오늘은 와서 알게 됐는데 진짜 좋은 술을 준비를 해놨대. 오늘 일단 안주를 탕수육이잖아요. 오늘 부먹인가요? 그럼 반먹? 술이 뭐냐고요. 술이 아, 뭔지나 얘기해주세요. 술이 오늘 술을 한번 예. 오 연태 고량주. 아, 오늘 김 연태씨가 만든 고량주입니다. 예. 어 이거 좀 비쌀 텐데. 어 오늘 좀 돈 좀 쓰셨네요. 뭔가 저번 주에 우리가 그래도 좀 잘했나 봐. 근데 소주 하나 있다. 그럼 우리 좀 못한 거 이번 주. 제가 제 개봉할게요. 제가 먼저 형님들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안주 준비 해놔야 돼요. 목 타들어 갈 때쯤에 바로 안주 안 먹으면은. 네. 잠깐만 이거 소리가 너무. 너 나중에 논란되고 아 논란되면 잘 된 거잖아, 그렇지? 논란이 안 돼. 일단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논란도 내가 봤을 때 관심이 있어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야. 아 진짜. 그러면 오늘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도, 네. 오늘도. 재밌게. 네. 짠. 짠. 타들어갈 때쯤 딱 넣어주니까 내려가더라 같이. 한 잔씩만 더. 어, 한 잔 더 딸까? 그 제작진은 뭔가 좀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때 안 취해가지고. 우리가 취하진 않잖아. 연속으로 이제 때려봤고. 저번에는 약간 취할 때쯤 끝나니까 아쉽더라고. 취하면 짠남이니까요. 그렇죠. 두 잔 먹었으니까 뭐 밥값 해야지 밥값. 우리 저번 주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 주제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 봐봐. 이 안에 뭔가 있을 거야. 오늘의 주제. 오 있어요. 오, 제목이 써 있어. 서른 즈음에. 아, 내가 서른이 되면 저 노래 정말 이입해서 부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도 서른이 넘었는데도 이 노래를 뭔가 제대로 이 감정을 살려서 부르기 힘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 노래를 할 때 서른은 엄청 나이가 든 서른이야. 근데 요즘에는 맞아, 그 좀 젊어. 부모님으로서 그 독립하지 못하고 40이 되어도 그 집에서 살고 이 서른이 다가오는 무게감 이런 게 요즘에 없는 것 같아. 예전 분들로 따졌을 때 저희 아버지가 서른일 때는 전 거의 초등학교 2, 3학년이었어요. 리뉴얼 버전으로 한 쉰즈메 이런 걸로 나와야 돼. 다들 서른 서른 때 기억나? 서른이면은 지금 2023년이니까 2017년. 나랑 한창 활동할 때는 형은 스물아홉에서 서른 딱 됐을 때 그때 혹시 기억나? 저는 군대에 있었어요. 심지어 딱 12시 넘어갈 때 근무 서고 있었어요. 20대 때 너와 30대 때 너는 지금 어떤 좀 뭐 다른 게 있나?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항상 떠안고 껴안고 뭔가 못... 여자는 아니지. 미안합니다. 아, 죽부인, 죽부인. 아, 죽부인. 아, 예, 예. 서른 되니까 아직 어린 나이지만 뭔가 많이 한 걸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싸가지도 없어지고. 20대 초반부터 쭉 싸가지는 없었는데 근데 서른 지나고 나니까 더 싸가지가 없더라고. 이제는 뭐 나도 뭐,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뭐 약간 이런 마인드? 나는 서른 즈음에도 장판을 뜯어먹고 있었고 지금도 장판을 뜯어먹고 있고 늘 고난과 절망의 연속이었었던 것 같아 사실. 지금이랑 이제 많이 달라진 게 지금은 이제 타협점이 많이 낮아졌고 그때는 아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 발라드계에서 뭔가 정점을 한번 찍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던 때가 서른 즈음이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20대 하면은 야망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30대가 되면은 그런 것들에 실패했던 거를 다 걸러가지고 이제 도전 정신이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나의 20대가 없다의 이 슬픔에 혼자서 센치해져가지고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지. 자 그럼 우리 가사 보면서 얘기해보자. 노래 가사 보면 안 이거는 뭐 사실 전 국민이 다 아는 가사지. 이게 사실 콘서트 때도 분위기 주고 싶을 때 부르는 딱 그거잖아. 우리 기타 하나 여기 그 영상 봤어. 지금은 그 슈퍼스타가 돼버린 우리 창현이. 난 내 주변에 잘 돼간 사람은 정말 많아.
근데 나만 안 돼. 한 잔 받아. 진짜 이거 징크스 같아. 아까 그러니까 어. 나 약간 메이크 킹메이커처럼. 왜 너만 안 돼? 나도 있잖아. 나도 안 돼. 에이씨. 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올라갈 곳만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내려올 곳만 있는 거고. 살다 살다 세드맨한테 위로를 좀. 여고랑 관련된 뭐 에피소드가 있나? 지금의 우리가 설명하기에도 어려운 가사인데 가사 자체를 좀 감상하게 되는. 우리가 감히 공감을 못해. 아직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서른쯤에 뭔가 내가 그렸던 그 꿈이 있었을 거냐? 진짜 하나라도 된 거 있어 혹시? 나는 가수가 됐어. 나도 같은 맥락이야. 내가 가수가 돼도 한 서른쯤에는 어느 정도 이러고 살고 있겠지 이렇게 꿈꿔왔던 거. 사실 그거는 답변에 좀 어려운 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어. 생각보다 좀 많이 달랐었고 사실 노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노래보다 더 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거를 알았을 때 이 찾아오는 어떤 상실감이 좀 컸었던 것 같아. 그거 역시 서른 즈음이 아니었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 다. 똑같이 나는 서른 이후로 가수를 하지 말까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 형들 다 공감하겠지만 뭘 무슨 말 얘기해도 무거워지네. 청춘으로 가자. 키워드를. 오케이. 청춘이 뭐야 뜻이? 푸를 청 봄춘. 맞아? 진짜? 솔직히 찍었어. 그냥 내가 아는 거 딱 말한 거야. 너 인문계 나왔지? 인문계들이 다르네. 그렇죠. 인문계로 진정받기가 민망하네. 인문계랑 다른 건 확실히 다르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춘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청춘은 딱 20대인 것 같은데 나는... 결혼 전까지 청춘이라 생각해. 결혼해서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됐을 때 진짜 그때 비로소 철이 든 어른이 되겠다 약간 이런 나는 그런 생각. 진짜 청춘이라는 말은 되게 멋진 것 같은데 청춘이라는 어떤 그 기한은 누군가 이걸 재단할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냥 생각하는 만큼 좋은 청춘이었다고 생각이 들 때가 그때까지 청춘인 것 같아. 청춘이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듬 해질녘 꽃피는 밤 안여름밤의 꿈. 아,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형이 아까 청춘은 사라지지 않는다 했잖아. 근데 오히려 나는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또 우리가 다른 여름이랑 가을 겨울의 멋진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멋있다 멋있다 진짜 인정. 뭔가 봄만 붙잡고 살면 봄밖에 모르잖아. 너 문과야? 좋아 이제 청춘 네. 흘러갔으니까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난 것도 아니야. 나는 그 잊혀져간다 멀어져간다 지금 막상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눈앞에 닥쳐있는 것들이 더 우선시되다 보니까 술자리에서나 누군가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아 맞아 내가 그랬었지 이런 거지 그거를 계속 회상하고 기억하면 살진 않잖아 우리가. 뭔가 자꾸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 나는 뭐가 좋냐면 이게 두 번 나오잖아. 이 강조가 너무 좋아. 이게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하는데 매일이 진짜 이별이라는 게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거기서 이별했던 것 중에 뭔가 좀 생각나는 거 너무 많지. 이게 무거운 얘기를 사실 안 하고 싶은데 이별은 말이야 더 이상 이별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 집 벽면에 보면은 라면이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있잖아. 얘네들 하나씩 먹으면서 아 내가 먹는 이 라면의 마지막 영정사진이구나 이게 이런 느낌. 기쁜 개소리야. 내가 찍는 파다질 수가 없잖아. 이 라면의 이 마지막 모습 이게 영정사진인 거야 이 친구의. 김강선님께서 어느 콘서트 날 이 노래를 마치고서 딱 이런 말을 했대요. 뭔가 스스로 가진 한계라고 하는 것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실패를 보아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나이가 2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30대쯤 되면 뭐 하나 정해놓고 그거 아둥바둥 잡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져서 스스로 감당해내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지내다 보면 나이에 니은자가 붙습니다. 서른이지요. 뭐 그때쯤 되면 스스로의 한계도 인정해야 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뭐 그렇게 재미있거나 신기하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무조건 자신감도 좋은데 정확하게 자기를 분석하는 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서른 중반 정도가 되니까 더 이상 선생님이 없잖아. 내가 나를 가다듬고 하지 않으면 되게 별로인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전부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제 그렇잖아. 근데 내가 얼마나 별로인 줄 아는 것도 되게 멋진 일인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 어른들이 되게 20대 초반 애들 보면서 어린애들 고딩들 보면서 참 좋을 때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좋을 때여서 그런 게 아니고 맞아.
책임질 게 없어서인 것 같아. 맞아. 너 나이 때는 그때는 책임질 게 없어. 그리고 사회 초년생에도 아 전 아직 20대 초반이고 사회 초년생이고 아직 많이 밝아요 미래가. 근데 서른부터 뭔가 보여줘야 할 나이인 것 같아. 서른부터는 책임을 져야 하고 뭔가 이제 친구가 결실을 맺어야 될 때니까 우리한테 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단 말이야. 그런 게 힘든데 이겨내야지. 결국에는 세상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 나이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른인 척 연기하는 반복되는 삶인 것 같다는 느낌? 오늘 주제가 이렇게 무거운데 계속 이렇게 드립을 치는 게 난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마흔대한테 어? 우리의 청춘을 아무도 재단할 수 없다고. 우리 제목을 약간 치중 짠다면 아니고 치중 100분토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니 왜 진지한 때 진지하고 뭐 웃길 때 웃기면 되지. 제목이 치중 짠담이라 시즌 1 내내 아마 이런 얘기만 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2회인데 2회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12회 때는 뭐 거의 그 전세상 토론을 해야 되는. 그치. 그땐 죽음에 대해서 이제 논해야지. 야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은? 야한 얘기요? 그 형밖에 못 하잖아. 오. 내가 프로 살렸지 오늘? 어, 이와 내가 살렸다. 아우. 나 마지막 근데 진짜 의미 있는 질문 하나 하고 끝낼게. 예. 우리는 내일 모레고 너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글피가 될 이제 마흔. 이 마흔이 되는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바램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노래를 하면서 더 성숙하게 뭔가 그때에 맞는 노래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마흔 살 때 나의 모습이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 있자가 내 꿈이거든요. 내가 사는 거는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딱 마흔 살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해서 살고 있어서 그때는 그냥 좀 더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마흔쯤에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죠.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가.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 마흔에도 우리가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노래를 놓지 않고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나 그런 생각하거든. 버팀이 아니라 지킴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지키지 않아도 지켜지고 있는 거면 더 좋겠지만 실망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자. 나는 뭐 그냥 이런 거? 우리가 마흔쯤에 앨범 내자. 있지 않아? 이미? 나이 먹는 거 나도 무서웠어. 무서워하지 말어. 나이값 하지도 말어. 나이값 하는 척 열심히 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자.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된 거야. 알았지? 화이팅! 화이팅! 바로 댓글에 저 꼰대 모렘! 짠! 오! 아!